안녕하세요, 치킨교주입니다.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. 드디어 슈가인트가 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원래 얘가 맨날 애벌레랑 고치를 물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녀석인데 총 고치를 투입을 15개인가 16개를 해줬는데 다 먹었어요. 요한이 다 먹었어요.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면 좀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요한이 없어진 거예요. 원래 맨날 여기 아니면 이쪽에서 그 구석에서 애벌레랑 고치를 돌봐오던 여왕이 없어져서 궁금해서 혹시나 하고 열어봤습니다. 드디어 첫 워커가 탄생을 한 거예요. 슈가인트. 지금 고치가 하나 더 있어요. 아마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탄생을 할 것 같고요. 우선 얘네들의 먹이를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첫 워커거든요. 두 마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어요. 퇴근하고 나온 건지 두 마리의 슈가인트 워커가 나왔기 때문에 먹이 신경을 더 써줄 거고요. 우선 안정 영양이 잘 먹어야 알도 많이 낳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치 투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. 지금 더 구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나왔으니 워커가 나왔으니 이건 축하할 일이긴 하죠. 와,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. 분명히. 지금 고치 하나 더 무르익고 있고요. 애벌레도 두 마리가 됐네요. 그럼 이 상황에서 우선 쉬는 사이클을 한동안 가질 것 같아요. 지금 아직 애벌레라 먹이에 좀 신경 쓰고요. 고치를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항이 잘 먹고 알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